나는 못 들어가게 하나 보다. 네, 봐봐. 네, 취재 왔어요. 네? 취재 왔다고요. 기자증 좀 보여주세요. 아, 기자는 아니고요. 유튜버인데요. 금일 네. 여기 방문 차량에 대해서 방문 목적이 네. 출입증이 없으시거나 일반인분들 방문이 안 되시죠? 안 돼요? 네. 지금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저, 밖에서부터 밖에서부터 제 차 보면서 못 들어오겠지 막았잖아요. 아니, 확인하라고 그런 거. 왜냐면은 국회 혹시 출입하는 목적이 있으신가 해가지고. 목적 있잖아요. 어떤 일로 들어오셨어요? 유튜브인데 취재하러 왔다고요. 취재하고 네. 잠깐만요, 제가 보고 좀 하고요, 저도요. 왜 제 차를 보고서 그렇게? 민간이 사찰하고 있어. 아니 이거 엄연히 민간인 사찰이에요. 남 차량 보고서 쫓아와가지고 못 들어가게 막는 게 어딨어요? 국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저기 밖에서 제 차 번호 보고서 쫓아와서 막았잖아요. 어디 소속이세요? 아 여튼입니다. 제 차 번호를 어떻게 하고서 막았어요? 네, 요분이 지금 말씀드렸다고 하거든요. 국회 경비대 우리 경찰관 분이신데 저는 연두포경찰서 경찰관이고요. 제 차 번호를 어떻게 알고서 저기서 쫓아와서 막냐고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어떻게 제 차 번호 알고 막냐고요. 보고 드리신 거죠. 유튜브 촬영차 오셨다고요. 예. 지금 말씀 다 드렸대요. 유튜브 촬영. 아니 제 차 번호 어떻게 알고 저기서 뛰어와가지고 손짓 하고서 막냐고요. 아니 연두포경찰서 누구신데요? 네, 연두포경찰서 김혁진 경인데. 제 차 번호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말씀드렸거든요. 아 그 제 차 번호 어떻게 하셨냐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선생님. 누가 내 차번호를, 내 차번호를 어떻게 하셨냐고요? 하셨다고 하니까 잠깐만. 아, 그러니까 그건 왜, 어떻게 하셨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저분한테 좀 빨리, 왜냐면 선생님 촬영도 빨리 이동하셔야 되니까 잠깐만 기다릴게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차량 번호를 보고 저기서 뛰어와가지고 제지하라고 저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어. 아니 내가 무슨 범죄자도 아니고. 대한민국 잘 돌아간다 아주 그냥. 여러분 아까 손짓하는 거 보셨죠? 내가 테러범이야? 어이구 새끼 진짜. 이게 지금 대한민국 왜 막는 거야? 정당한 이유도 없는데. 아니 내 개인 차 번호를 어떻게 안다고 저 경찰이 차 번호를 외워가지고 내가 들어오니까는 뛰어와가지고 손짓으로 못 가게 막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어요. 정말 말씀드릴게요. 유튜버셔서 제가 못 들어가게 한 게 아니라. 아 저기서 지금 못 들어가게 막은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 근무자잖아요. 국회 경비대. 오늘 행사가 큰 게 그 오시는 행사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알고 있죠. 그것 때문에 국회 안전을 위해서 요청받은 사항이 일반인에 대해서는 출입을 못하게 달 요청을 받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국회 사무처에서 여쭤보고 지금 출입하지 않았지 지금 판단할게요. 그러니까 잠깐 차 좀 뒤만 좀 빼주세요. 제가 판단하고 아 제가 화가 나는 거는 네. 경비대원분한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제 차표 오늘 보고서 경찰이 쫓아와가지고 손짓해가지고 막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얘기했으면 들여보내줬을 텐데. 저는 제가 선생님 그렇게 안 했잖아요. 저는 상황을 설명드렸잖아요. 상황을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으니까 차를 잠깐만 이동해달라고요. 다른 차도 들어가야 되니까. 알겠어요. 여기다 이동할게요. 이 선생님 차예요? 네. 왜요? 네? 왜요? 여기요? 아, 왜 그러시냐고요? 아, 답변 없어요? 내가 지금 여쭤보고 있어요. 제가 여기 군만 경찰관이잖아요. 2차 번호를 보고 막은 게 아니라 여기 비포가 없어서 막은 거예요. 번호표, 저기서 경찰 뛰어와가지고 막은 걸 봤는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경찰이 저기서부터 손짓하고서 내 차 번호 알아가지고 와가지고 막았는데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지키느라고 얘기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아 일반인 차 번호를 경찰들이 외워가지고 못 들어오게 막는 경우가 어딨어.
제가 여기 세우라고 해서 세운 거예요, 사장님. 아, 여기서 세우라고 해서 세운 거라고요. 그 뭐야, 그 사무실에 말씀드렸고요. 들어가라고 들어갔다고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개 같은 짓들 하고 있어, 씨.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 무슨 국회가 일반인들이 못 들어가는 데도 아니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내가 뭐 거짓말하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서 그 이따가 오늘 이쪽에 누가 오는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경비대 이재환 경장인데요. 검문. 아, 지금 여기 경호구역으로 설정돼가지고 지금 이동이 안 되십니다. 그럼 어디까지 이동이 돼요? 어떻게 오셨어요? 아, 저 유튜브 촬영하고 있어요. 출입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금 여기 정문에서 출입했죠? 아, 정문으로? 네. 정병군이시던데? 아, 정병군이요. 자, 이쪽으로 좀 나오시죠. 오늘 그. 아, 오늘, 알겠어요. 어느 쪽으로 가면 돼요? 저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쪽이요? 네. 여기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알겠어요. 행사장이기 때문에. 네. 실례지만 뭐, 어느 쪽 문으로 들어오실까요? 저기요. 네. 네. 이쪽은 경호구역이라서 건너편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경호구역이니까 열로 있지 말라니까 검문하라고 하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 당연히 들어줘야 돼요. 대통령의 경호를 하기 때문에 검문한다 당연히 들어줘야죠. 어떻게 들어왔냐 그러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저 거짓말하고 들어온 거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자기 대결 하세요. 선생님, 오늘 유튜버 이쪽으로 대통령 경호시법에 의해서 우리 안전지역을 밖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가라 그래서 여기까지 나왔는데 어디까지 나가는 거야? 안내 드릴게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어디 아예 밖으로 나가요? 아니 아예 밖에 아니고 좀 뒤쪽으로 오세요. 우리 여기가 바로 안전구역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만 방해 좀 부탁드릴게요. 저기요? 네. 안내 드릴게요. 저 동상까지만. 알겠습니다. 네. 네. 더불어민주당 의원 106명이 발의한 우리 저 분수대 앞쪽까지만 했어요. 아 싫어요. 앞쪽은 싫어요. 아니, 여기면 됐죠. 아니요, 뭘 저쪽까지 가요. 아니 선생님 오늘 아니 몇 미터까지인데요. 아니요 몇 미터가 아니라 이 구역에는 오늘 선생님 원래 못 들어오게 됐어요. 오늘 지금 경찰 근무자 외에는 다 못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 아니 뭐 다 들어오는데 왜 못 들어와. 일반인들도 다 들어오는데요. 아니 다 통제할 겁니다 선생님. 저 분수대 앞쪽까지만 좀 가주십시오. 아 그럼 보이지가 않잖아요. 아니 그 안 보여야죠 그러니까. 안 보여야지. 아니 당연한 거죠. 다 보이는데. 아 그럼 저기 선생님, 있을게요. 저기. 아니 이쪽 와보세요. 이렇게. 아 너무들 하신다. 알겠어요. 예. 아 어차피 또 이 또. 아 지키라는 거 다 하겠습니다. 예, 뭐. 예, 그렇게만 네. 그렇게만 해주시면은. 예. 아, 여기 앉아 있을게요. 그럼 됐죠? 예. 여기요. 아, 여기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생 오늘, 많으십니다. 네. 여기 앉아 있을게요. 예. 네, 앉아 계시. 네. 어차피 저희 차로 다 막아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키라는 거 다 지키고요.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차로 지금 다 차벽을 막아가지고 아예 대통령이 그 근데 저 당연히 맞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허허 볼판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격수가 저쪽에 있으면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연히 차량을 저렇게 막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경호하기에 뭐 어떻게 보면은 이쪽이 뭐 좋을 수도 있고 별로 안 좋죠. 솔직히 경호 대통령을 경호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장소는 아니죠. 왜냐하면 한쪽이 완전히 뚫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량으로 저렇게 막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시각 9시 38분 네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정연설이 10시에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경호 차량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어요. 네. 아우, 벌. 와, 저기서 유치원생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박수치는 모습이 보이네요. 아이들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사인해달라고. 사인해주세요. 지금 시간이 9시 40분. 하필이면 유치원생들이 대통령 지나갈 때 밖에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 여러분들 보셨습니다. 네. 그래서 유치원생들이 대통령 오실 때 밖에 이렇게 준비하고 나와 있는,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인데? 선생님, 이쪽으로 가시는 거죠? 예, 예. 네, 가서 한번 물어봐야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나가는 자리에 하필이면 유치원생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손을 흔들고 박수를 치고 사인을 해달라는 모습을 봤는데, 여기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국회 유치원인지 아니면은 뭐 견학으로 온 건지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안녕 얘들아. 안녕하세요. 어디 유치원이야? 유치원 아니에요. 초등학교 대강초예요. 무슨 초등학교? 대강초야. 대강초등학교? 원래 견학 온 거야? 아니야. 됐어. 제가 대강초등학교 몇 학년이야? 4학년. 4학년이야? 기대말로. 유치원이 아니야. 대방초등학교? 아, 목요? 대강초등학교 윤석열. 아, 그러면은 뭔가 있다. 그러니까 대강초등학교가 윤석열 양초등학교예요? 그 윤석열이 나온 초등학교 학생들이 견학을 온 거다. 아. 네. 여, 윤석열 대통령이 나온 학교 아니야? 네. 어? 맞아요. 오늘 견학 온 거야? 봤어요. 아까 봤어? 네. 대통령 나온 학교 다니까 좋지? 너희들도 빨리 대통령 돼야지. 와, 부럽다. 야, 대통령이 나온 초등학교 아니야? 대강 초등학교? 와, 좋겠다. 유튜브 실시간. 유튜브 실시간. 구독해드릴게요. 아유, 오늘 여기 왜 온 거야? 아예. 어? 뭐라고? 서울 투어! 아, 서울 투어? 네! 뭐예요? 채널? 제이 컴퍼니. 네! 제이 컴퍼니! 야, 윤석열 대통령 화이팅! 화이팅! 그래. 애들 너무 귀엽다. 아이들은 아마 대통령이 대강초등학교에서 나와가지고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저런 동심을 건드리고 싶지 않고요. 네. 우리 아이들. 당연히 지금 정치적인 그런 걸 아직 모르니까 대강초등학교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온 거, 그리고 하필이면 오늘 서울 투어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이날 여기를 와서 하필이면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나갈 때 서울 투어에 저기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네,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뉴스 교무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컴퍼니라는 유튜버 채널을 운영하는데요.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오늘 기조연설하러 오셨는데 오늘 대강초등학교 학생들이 거의 견학을 왔더라고요. 저기 현장 투어 4학년들이 나갔어요. 아, 네. 그게 혹시 대통령 온다고 해서 이게 일정이 아니,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고요. 네네. 서울 투어 일정 속에 아마 거기가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겹친 거 아닐까요? 아, 뭐, 윤 대통령 어디 갔었다고요? 여의도 국회의사당 왔는데. 국회의사당. 네네. 맞아요. 국회의사당도 견학하고 오늘 4학년들이 네네. 서울 시내 여러 군데 그 투어하기로 돼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대강초등학교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네. 학생들이 보면 좋았을 텐데. 근데 오늘 아, 그래요? 들어올 때 보니까는 대통령 들어올 때 학생들이 거기서 이렇게 박수도 쳐주고. 아, 그래? 우연찮게 오늘 마주쳤나 보네요. 아. 저희 따로 대통령실에서 네네네. 연락하고 이런 건 없었으니까요.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연하게 그냥 아이들 현장학습 도중에 어떻게 우연하게 조율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 네, 지금 다른 언론사에서 저한테 계속 물어보거든요. 이게 대통령실에서 조율이 된 건지 아니면 진짜 우연치 않게 만난 건지. 그거를 네, 그 저희한테는 지금 따로 대통령실에서 연락 온 게 없었고요. 네네네. 지금 현재 기사 뭐 기자님인지 모르겠지만 전화 오신 거 보고 제가 지금 알았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아, 우리는 오늘 4학년들이 현장학습 가는데 오늘 서울 투어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저 거기도 하나의 부분이었을 거예요. 근데 우연치 않게 거기서 어떻게 또 이렇게 또 마주쳤는지는 모르겠어요. 아, 그러면 이런 서울 투어 네. 일정은 뭐 한 달 두 달 전에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아, 미리 계획이 다 돼 있었죠. 아, 예 예. 네네. 그래서 현장학습은 저희가 바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네네. 예, 그거는 지금 저 금시초문인데 대통령과 조율이 된 거예요? 네네. 오늘 만나가지고 학교에서 좋았더라고요. 네. 아, 그럼 저기 뭐야 학년부장이 아마 뭔가 올렸을 텐데 그런 얘기도 아직은 제가 못 네네. 받은 것 같아서. 아, 네네. 아, 근데 저희는 그런 따로 어떤 대통령실하고 연락된 건 없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